자, 이것은 PP 프린세스 리조트 로비이고요. 저희 로비 앞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숲속에 룸들이고요. 자, 바로 앞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찰리 리조트입니다. 자, 찰리의 리조트 쪽에는 스탠다드 룸과 스피리어 룸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린세스 리조트 쪽에는 딜럭스 룸, 풀빌라, 프라이빗 풀빌라 등등이 위치합니다. 자, 이것은 PP 프린세스 리조트가 자랑하는 수영장인데요. 자, PP 다운타운 쪽에서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을 가진 리조트는 PP 프린세스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이 제일 큽니다. 수영장이 아주 크죠.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자, 이쪽은 키즈풀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놀수 있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죠. 자, 저 앞쪽. 네, 여긴 지금 80cm입니다. 자, 80cm고요. 그래서 뒷열은 더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열은 한 60cm 정도 맞습니다. 뒷열은 여기는 유치원생, 유아들 즐길 수 있게끔 깊이가 얕고요. 여기는 초등학생 즐길 수 있게끔 저학년들. 자, 저 앞으로 가야지 깊이가 1m 20cm, 1m 50cm가 나옵니다. 자, 이쪽은 80cm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80cm입니다. 자, 여기 수영장은 그늘이 많아서요. 예, 그늘 아래서 쉬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죠. 예, 상당히 수영장이 큽니다. 바다를 볼수 있죠. 피피섬 리조트 중에서는 싸이 피피 아일랜드 빌리지 그리고 피피 홀리데이 정도 제하면 여기 수영장이 제일 크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피 프린세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배려한 게 있죠. 자, 이쪽은 뭐 유아들이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깊이가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깊이를 가진 수영장이고요. 지금 비가 와서 치웠는데 여기도 매트 깔아가지고 계속 또쉴수 있죠. 자, 지금 수영장 우측에 보면 지금 로비가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가 있죠. PP 프린세스 리조트죠. 자, 왼쪽은 PP 찰리 리조트, 우측은 PP 프린세스 리조트인데 사실상 같은 리조트입니다. 자, 왼쪽에는 스탠다드 룸, 스피어 룸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딜럭스 룸부터 풀빌라까지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좀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죠. 숲이 우거져 있고요. 곳곳에 야자수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특이한 게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사람을 잘 따릅니다. 아니, 원숭이가 아니라, 고양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숲이 우거져 가지고, 뭐, 여름에도, 이렇게 태양이 강렬해도, 리조트 사이를 다니는 데는 아주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환경입니다. 숲속에 우리 리조트죠. PP 프린세스 리조트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단독으로 된. 그래서 여행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룸이 있어서
호텔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빌라들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빌라들은 개인 풀빌라입니다.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참 희한한 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피피 프린세스 리조트 자연환경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로달람 베이고요. 저기서도 역시 카야 등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 뷰를 즐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피피 프린세스 리조트 자연환경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